6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카테고리 스키마를 추가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믹서, 피닉스 젠, 스키마, 멀티미디어 카테고리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니까 피닉스 젠 이번에는 스키마입니다. 저번에는 HTML을 했었죠. 이번에는 스키마를 했으니까 얘가 만드는 것은 이렇게 이런 스키마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미그레이션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 스키마 명령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닷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멀티미디어라고 이미 있는 컨텍스트에 거기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스키마를 하나 추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멀티미디어는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뒀죠. 그죠? 만약에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없애야 되겠죠. 그럴 때는 멀티미디어라는 컨텍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스키마를 추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즈 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이고 그리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파일, 그죠?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 속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련된 스키마, 크리에이트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미그레이션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미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걸 미그레이트 하면 됩니다. 그죠? 자동으로 만드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뀐 부분을 좀 볼까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죠. 멀티미디어의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 하나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리퍼의 미그레이션에 보시면은 이죠. 세 번째 있는 create categories .exs 이 파일이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좀 구성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약간 손을 좀 볼 겁니다. 손을 어떻게 보느냐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belongs to video.ex 파일을 약간 바꿔줍니다. video.ex 파일을 원래 있던 형태에서 원래 이런 video.ex 파일이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바꿔주면서 belongs to 카테고리를 추가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디오 각각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 속한단 말이죠. 빌런 조트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키마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스키마를 바꿔주면 나중에 미그레이션 따로 또 구성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밑에 여기에 베리데이션에서도 카테고리 아이디를 캐스트에다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액터 젠 미그레이션 미그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add category id to video. 그죠? 해서 새로운 미그레이션을 만들고 미그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그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DB 스키마를 바꿔줄 때 수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DB 스키마가 카테고리하고 비디오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한 내용을 DB에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그레이션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미그레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때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요 네 개를 다 만들어내는 명령이 있었고 믹스 젠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요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적었던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맞죠. 그죠? 그래서 믹스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 믹스 젠 스키마 이 명령이죠. 믹스 젠 스키마는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미그레이션만 할 때는 믹스 피닉스 액터 미그레이션 그죠? 얘는 미그레이션 파일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희 두 개를 바꾸 놨었는데 다시 수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테이블, 카테고리 테이블을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그죠? 이 만들어진 카테고리가 비디오에 반영되도록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미그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진 게 있었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미그레이션 파일이 얘죠.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그 비디오 파일 비디오 스키마죠. 비디오 스키마로 수정하고 난 뒤에 수정하는 것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이 미그레이션 파일을 또 만들고 이때 미그레이션 파일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change alter 테이블입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이고 비디오 저 테이블을 변경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변경하느냐 하니까
스키마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다시피 스키마가 요렇게 belongs to category, rumble, multimedia categor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서 반영하는 것이 요렇게 이해죠? 그래서 add a category ID, reference는 categories 이렇게 되는 겁니다.